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루토는 오래전부터 오우츠츠키 이시키를 죽이기 위해 나뭇잎 마을로의 망명 계획을 세운 카라 조직의 천재 과학자 아마도를 통해 나루토, 사스케조차 몰랐던 우츠츠키 쪽에 관련된 이야기와 보루토 카하키에게 새겨진 정체불명의인 카마에 관한 새로운 사실, 그리고 그동안 베일에 쌓인 카신코지의 정체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아마도의 망명을 통해 밝혀진 나루토, 사스케가 알게 된 10가지 사실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나루토 연재 시절 마다라를 제거하며 뜬금없이 최종 보스로 등장한 카구야는 아주 오래전 나루토가 살고 있는 행성에 신수를 심어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오우츠츠키 일족인 줄 알았지만, 아마도의 망명을 통해 나루토와 사스케는 자신들의 행성에 침략한 우주인은 카구야뿐만이 아닌 이시키라는 또 다른 오우츠츠키 일족이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카구야와 이시키는 나루토가 살고 있는 행성에 신수를 심고 차크라 열매를 맺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카구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시키를 배신하게 되고, 이시키는 카구야의 배신으로 죽음의 상황에 이르게 된 순간 근처에 있던 수도승 지겐을 발견해 자신의 빛을 스쿠나이쿠나를 발동해 지겐의 몸속으로 들어가 오랜 시간 끝에 지겐의 몸을 컨트롤하며 카마를 주입하게 됩니다. 지겐의 몸에 기생한 이시키는 오우츠츠키 일족 궁극의 목적인 차크라 열매를 맺기 위해 카라 조직을 만들고, 천재 과학자 아마도를 통해 강한 전력이 될 벨타, 카신코지, 보루 등 인조인간 멤버를 만들었고, 더불어 카마의 적합한 그릇을 찾기 위해 아마도와 함께 생체 실행도 감행합니다. 신수의 묘목이 되는 신미를 대지에 심어 차크라 열매를 맺기 위해 이시키는 과거 나루토 사스케가 쌓았던 신미와는 다른 출처를 알 수 없는 개체를 특수한 공간으로 데려왔고, 현재는 신미가 있는 공간이 노출돼 카라 조직원 코드를 경비병으로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일전 보루토 일행은 우연히 비행선 추락상으로 떨어져 보루토와 같은 카마를 갖고 있는 카하키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는데, 최근 이시키와 카신코지와의 대화를 통해 카와키 탈출의 원인이 된 비행선의 추락사고는 애초에 누군가가 이송 중인 비행선을 격추해 의도적으로 추락시켜 사고로 위장한 거라는 아마도의 계획을 눈치챕니다. 사스케는 카라 조직의 단서를 찾기 위해 카하키가 추락한 비행선을 조사하던 중 어떤 좌표를 통해 시공간 인술로밖에 갈 수 없는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스케는 그곳에서 이시키가 데려온 신미와 지금까지 자신의 행성을 침공한 우우츠츠키 일족의 정보 또한 알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좌표는 사전에 이시키와 신미의 존재를 알아두길 바라는 심정으로 아마도가 일부러 이 공간의 좌표를 노출했다고 알려줍니다. 일전 모모시키는 나선안이 소멸되기 직전 이시키는 자신의 차크라를 견뎌낼 수 있는 육체를 지닌 카와키를 발견해 우우츠츠키 일족의 그릇으로 완벽한 신체 조건을 지닌 보루토 카와키에게 주입된 카마는 작게 압축된 우우츠츠키 일족의 백업 파일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압축 파일이 해제된다고 하는데, 결국 모든 데이터가 해제되면 우우츠츠키 일족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보루토 카와키의 존재는 완전히 소멸된다고 합니다. 나루토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주는 정찰용 두꺼비를 통해 카신코지와 이시키의 대결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내 카신코지가 이시키를 상대로 한 전술과 술법을 눈여겨본 나루토는 과거 누군가가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카신코지가 위기에 처하자 나루토는 어째서 카라 조직원인 카신코지를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시키는 카신코지와의 결전 중 일전 나루토 사스케와의 대결로 대량의 차크라를 소비해 카신코지가 소환한 산불로 소멸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카와키에게 심어놓은 카마를 통해 부활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차크라를 견딜 수 없는 육체를 지닌 지겐의 몸으로 부활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카와키의 카마가 폭주하며 이시키의 카마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이시키는 현재 전생하기 위한 그릇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상태로 불사인 오우츠츠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루토 연재 중반부터 등장한 카신코지는
나선한 두꺼비 소환수를 사용해 독자들에겐 혹시 그 사람이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고, 결국 이시키와의 대결로 나루토에게 위화감을 줬던 카신코지의 정체는 그 남자의 강한 숙명에 이끌려 아마도가 만든 전설의 3닌자 지라이아의 클론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과연 나루토는 보루토의 오치치키와를 멈춰세울 수 있을지, 그리고 카라의 조직원 카신코지가 지라이아의 유전자를 통해 탄생한 클론이었다는 사실을 나루토가 알게 되었을 때의 반응은 어떨지 앞으로 전개될 보루토를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